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발막한 코트를 만들고 남은 캐시미어 자투리천을 활용해서 겨울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안에는 기모가 들어간 코튼을 사용해서 안감을 넣어주었습니다. 패턴을 그리겠습니다. 패턴을 그리기 전에 모자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패턴을 그릴 거기 때문에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자의 맨 윗부분은 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여기는 크라운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챙은 브림입니다. 먼저 탑을 그리겠습니다. 가로가 7.5cm, 세로가 19cm,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세로선 19cm를 이등분을 합니다. 여기에 대각선을 그리고 대각선에 9cm를 아래 위로 표시를 합니다. 암홀자를 가지고 반원을 그려줍니다. 위쪽에는 2cm 정도 선분을 따라오다가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을 할때 골선으로 재단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겉감 2장, 안감 2장, 그리고 심지 2장이 필요합니다. 탑의 둘레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메모를 합니다. 지금 탑의 둘레의 길이가 여기이고 크라운의 위쪽입니다. 탑의 둘레의 길이와 크라운의 위쪽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봉제를 할때 둘을 합체를 하기 때문입니다. 크라운을 그리겠습니다. 크라운은 높이가 7cm이고 밑에 길이는 29cm입니다. 이 29cm는 머리 둘레의 길이입니다. 머리 둘레를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크라운은 골선 재단입니다. 겉감 한 장, 안감 한 장, 그리고 심지 한 장이 필요합니다. 탑의 둘레의 길이가 아까 27cm이므로 27cm를 표시를 해줍니다. 위에서 4cm 내려온 지점을 표시를 하고 곡재를 가지고 크라운의 밑부분을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려줍니다. 4cm 내려온 지점에서 위쪽으로 탑과 만나는 지점을 5cm 올라가서 표시를 해주고 곡자를 가지고 곡선을 그립니다. 여기 크라운의 밑쪽은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해서 곡선을 그리면 예쁜 곡선이 나옵니다. 이 크라운의 이 밑에 이 곡선은 나중에 챙의 곡선의 곡선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크라운의 이 밑쪽은 부림과 만나는 지점인데 머리 둘레의 2분의 1 선입니다. 그래서 29cm가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수정을 했습니다. 크라운의 여기가 머리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입니다. 부림을 그리겠습니다. 부림의 밑단의 길이는 32cm를 했습니다. 이 32cm는 머리 둘레의 챙의 길이의 2분의 1입니다. 총 머리 둘레의 챙의 길이는 둘레의 길이는 64cm를 했습니다. 크라운은 골선 재단으로 겉감 한 장, 안감 한 장, 그리고 심지가 한 장이 필요합니다. 부림을 그리겠습니다. 부림은 높이가 14.5cm이고 밑에 챙의 둘레의 길이는 32cm입니다. 5.5cm 내려온 점을 표시를 해주고 부림의 밑단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한 후에 곡자를 가지고 곡선을 그려줍니다. 위쪽의 선분은 머리 둘레의 2분의 1인 29cm를 표시를 해주고 5.5cm 내려온 지점과 연결을 합니다. 5.5cm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크라운과 만나는 위쪽에 약간의 곡선을 만들어서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29cm를 다시 표시를 하고 수정을 합니다. 중심에서 13cm 들어와서 밑으로 잘라서 저는 재단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잘라서 재단을 해서 사용해도 되고 그냥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중심에 골선 재단입니다. 겉감 한 장, 안감 한 장, 그리고 심지 한 장이 각각 필요합니다. 짜투리천을 활용해서 겨울 모자 만들기 패턴 그리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살롱 비디오.